아, 풀칩니다. 풀치 엎어가지고 손가락 두 개씩 되는 것들, 뱉어진 것들 섞여져 있고요. 이렇게 몇 마리씩. 그리고 택배로 가면서 또 많이 터져요. 이렇게 손질하시면 됩니다. 잘라가지고 말려서 쓰시고, 배 갈라서 쓰시고. 자, 풀칩니다. 손가락 두 개 되는 거. 자, 손가락 두 개 반에서 세 개 되는 엎어가지고 새로 담았어요, 지금. 소갈치입니다. 중간 새띠갈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가락 두 개 반에 세 개. 엎어서 우아래 씨와 비슷합니다. 배때 아주 약하고요. 자, 두 개 반에서 세 개 되는 약한 세 개예요. 세 개여도 두 개 반에서 세 개 되는 반찬으로 막 쓰기 좋은, 가성비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쪽이 배 밑에 손가락 세 개, 약한 세 개. 자, 연어까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엎어가지고 뭐 비슷합니다. 자, 이 세 개짜리 갈치로 하겠습니다. 삼지갈치 치고는 조금 약하고, 새띠갈치입니다. 신미갈치입니다. 깃은 아 있고요. 여기저기 손가락 네 개짜리를, 네 개짜리도 이렇게 있고, 자, 세 개 반짜리도 있네요. 자, 세 개 반짜리들. 자, 배 약한 것도 있고요. 통통한 중간짜리 갈치가 귀해요, 지금 사실. 많이 귀합니다. 이렇게 상처 났어요. 비늘에 깨져 있고, 손가락 4개씩 되는 것들. 자, 연어만 보여드리면 다 보여드리는 것 같다. 자, 손가락 4개. 3개 반에서 4개 되는. 이놈은 배가 약해요. 3개 반 되네요, 이 친구는. 자, 신미 갈치입니다. 중간짜리가 귀해요, 요즘. 산미갈치입니다. 통통한 산미갈치. 손가락 4개, 5개 사이 산미갈치입니다. 아, 중앙새우입니다. 선도 아주 좋고요. 이끗이끗합니다. 손질해가지고 두루 쓰시기 좋은 중앙새우 지금 넣어도 돼요. 자, 15미 가자미, 20미 가자미입니다. 20미 가자미, 15미 가자미입니다. 30에서 35cm, 35에서 40cm. 이름 속씨알이에요. 이름이 갓씨알입니다. 갓씨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놈보다 작고요. 20미, 15미 가자미입니다. 서대 15미에요. 서대 10미 아까 있었고 15미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크네요, 평균적으로. 자, 15미. 숨어있는 작은 친구 새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두 마리가 좀 작네요, 이 친구는. 15미에서 이 친구도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4대 15미입니다. 자, 딱동입니다. 작은 거 새끼들 가라로 막 담은 거고요. 3단 30미, 20미 사이즈. 20미에서 제일 작은 거, 숨어있는 것들 사이즈 보시고요. 20미가 가장 큽니다. 딱동이보다 더 커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30미 뒤에 속에 거. 자, 중간 사이즈. 자, 작은 것들은 새끼들은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막 담아서 마리수 모르겠어요. 한 40마리 이상 될 것 같아요. 40마리, 30마리, 대충 20마리. 이것들은 명확하고요, 마리수가. 이건 한번 세알을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이게 가장 저렴하고 20미가 가장 비싸고요. 가격은 따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30미, 20미, 델미, 딱돔입니다. 자, 4미 아기입니다. 손질해서 다 보내드려요. 주댕이 이빨 다 제거하고 배 갈라가지고 위하고 애하고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4미 아기입니다. 자, 나박스 매운탕 거리 좋은 나박스입니다. 10미짜리예요. 사이즈 가져가시고. 자, 중간 이상 되는 사이즈 나박스 10미입니다.